한국전력이 천문학적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자사 배구단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국전력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자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국전력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. 1945년 남선전기 배구부로 창단한 한국전력 배구단은 한국 프로배구단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